2020 WK리그 20라운드입니다. 화천 K스포와 보은 상무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자, 화천 K스포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도 눈여겨서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최수진. 자, 기동력이 좋은 최수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전지 패스.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나타낸 슈팅! 자, 오늘도 역시 경기 초반에 나타내가 선취골을 해결해줍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쪽 권한을 김민진에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한명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자, 오른발 슈팅이 지금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코너킥 낮게 올라왔습니다. 머리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발로는 없습니다. 반도영이 공 따냈습니다. 김민진 툭 찍어줬고요. 남경민을 바라봤어. 남경민 헤딩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뒤쪽으로 내줬고요. 낮게 크로스. 김민진 박스 안쪽에서 공 잡았습니다만 뒤쪽으로 내줬고요. 먼 거리에서 슈팅. 하지만 정보람이 막아냈습니다. 고요. 이미랑 낮게 올라갑니다. 김민진 안쪽 투입. 남경민 슈팅 하지만 수비가 막아냈고요. 계속 들어가는 김현주. 자, 오른쪽 측면 내줬습니다. 김민수. 김민수 크로스 낮게. 공 따냈어요. 뒤쪽 내줬고요. 김현주 슈팅. 반대편인데요. 윤한경 나치에게 툭 찍어 올려줍니다. 후미나. 골키퍼 넘어졌는데요. 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반도영이 뛰는데요. 반도영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반도영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자, 남경민이 머리를 대기 직전에 정보람이 건져냈습니다. 최수빈이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툭 찍어줬고요.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자, 보은 상무의 코너킥. 이전 코너킥은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고요.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 슈팅! 골!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자, 문성민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1대1. 자, 공 따냈습니다. 나타내. 먼 거리에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앞쪽! 나타내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자, 코네미의 슈퍼세이브. 자, 이렇게 선발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여기 화천 K스포와 보은 상무의 경기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타구장에서도 굉장히 경기가 많이 화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희슬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패스 찔러줬고요. 오른발 슈팅! 오우! 지금은 골포스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김민수 얼리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헤딩!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화천이 역습으로 가져갑니다. 나타내가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지금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권한을. 자, 먼 거리 왼발 슈팅. 자, 왼쪽 벗어났습니다. 자, 앞쪽으로 슬슬 가지고 나오고요. 한 발에 연결됩니다. 윤한경 온사이드 상황. 골키퍼 1대1. 윤한경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호네미의 슈퍼세이브. 완벽한 찬스를. 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체 카드 3장을 사용했습니다. 자, 빠져 들어갑니다. 자, 교체 뛸땐 윤다경. 자,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의 스코어는 2-1. 자, 지금은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주심의 시들이 울렸고요. 그대로 슈팅!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뒤쪽 떨고 났고요. 뒤쪽 심효정. 먼 거리 슈팅에 연결했습니다. 자, 골키퍼 정보람이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상무 뒤쪽에서 다시 올려줬습니다. 뒤쪽 흘렀고요. 자, 안지혜. 반도영. 땅볼. 자, 막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박예나. 오른쪽 심연입니다. 올라왔고요.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자, 권한을 한 명 벗겨내고 두 명 왼발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뒤쪽 왼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영. 골문 쪽으로 직접 올려주고요. 뒤쪽에서 오, 네, 충돌이 있었고요. 자, 심효정. 권한을 갑니다. 왼발 슈팅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람의 슈퍼세이브. 들어가는 공을 끄집어냈습니다. 계속해서 호러킥. 이게 휘어져옵니다. 헤딩. 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보람이 건져냈습니다. 자, 김민진에게 패스. 자, 마지막 고유진을 걷어냈습니다. 자, 주심의 에이스가 함께 이렇게 화천 케이스포가 2-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진짜 양 팀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었고요. 결국 윤다경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1, 화천 케이스포가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